네, 주식시장에서 카카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제가 앞서 상승폭을 4%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보니까 지금 상승폭이 5%를 넘어서 6%까지 상승 터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가 무섭게 상승하는 배경 무엇이고 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이랑 그 속에서 카카오는 또 얼마나 올랐는지 이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데요. 특히 제약바이오 중심의 코스닥이 강한데, 그 속에서도 카카오의 상승세는 상당히 조금 두드러지게 눈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네이버도 한3%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흐름들을 보면, 장중에 지금 고점 부분이거든요. 네. 이 얘기인즉슨, 카카오가 6%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장중에 6%를 찍고 내려온 게 아니라, 시간을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지금 가격을 높이 책정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5만 7천 원 부근에서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오늘 일단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누군가 이 주식을 더 비싸게 사주지 않을 거라면 오늘 차익 매물을 추려할 텐데 일단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들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카카오가 뭐 국민 메신저기도 하고 뭐안 쓰는 사람이 예. 없을 정도로 그리고 뭐 최근에는 굉장히 뭐 플랫폼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잖아요. 이커머스 시장까지도 지금 영역을 확장한 상태고 그러니까 잘 예. 나가는 기업인 건 알겠는데 장이 안 좋아도 카카오는 오르고 장이 좋으면 카카오가 더 오르고 이런 게좀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카카오가 이제 이렇게 드라마틱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카카오의 주가는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선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액면 분할을 하기 전으로 보면 70만 원이 넘어섰다라는 거죠. 무려 3배가 넘는 거의 4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현재 지금 1년 사이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뭐 정말 뭐 중소형주도 아니고요. 대형주가 이렇게 4배 가까이 1년 사이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보기 드문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기업의 실적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영역이 다양하거든요. 네. 플랫폼이라는 사업 영역도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카카오 뱅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가 사업 영역을 펼쳐가고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 사업 부분들이 그렇게 이익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카카오가 플랫폼이라 우리가 카톡을 쓰고 있는데 그 카톡이라는 게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비용이지 수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카톡 창에도 요즘 광고가 뜨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뿌려놨었던 다양한 사업 부분들이 다 이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카카오톡이 소위 말해서 카카오가 그러한 전환점이 됐던 게 작년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재작년에서 작년 올해로 오면서 적자 사업부가 흑자 사업부로 이익이 전환이 됐고, 이게 플랫폼 효과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기존의 제조업에서 보던 거의 뭐 45도 각도로 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기하곡선을 그리면서 이익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주가가 이렇게 지금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일각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크더라고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그렇죠. 상장 기대감 때문에도 지금 워낙 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는 거다. 이런 예. 분석도 있는데, 사실 뭐 주가라는 게 호재든 악재든 선반영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뱅크 상장 그렇습니다. 이슈가 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도 볼수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도 좀 많이 오른 거 아닐까요? 일부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카카오라는 게 이제 국민주가 됐고요.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거 상장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자기가 옛날에는 이제 기차역 앞에 구두 닦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두닦는 분들이 주식 얘기를 하길래 주식을 다 팔아버렸다 뭐 이런 그 웃지 못할 그런 격언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주식이 초과 수익을 내기는 쉽지는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카카오 같은 경우 이번에 나름대로 이벤트라고 한다라면 뱅크 이전의 손해보험사를 일단은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죠. 일단은 보험사가 갖고 있는 것 그 사업 영역이라는 게 매달 꾸준하게 현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거든요. 삼성도 그랬고 워렌 버핏의 회사도 그렇고요. 이 보험사를 갖고 있는다라는 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설로만 있었던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들의 이제 구체적인 상장 일정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상장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더군다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구체화됐다라는 모멘텀 하나, 두 번째는 여기에 반응해서 어찌됐던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다라는 수급, 이런 것들이 몰리면서 카카오가 지금 가격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쪽의 금융 쪽 그리고 손해보험사 예. 관련 쪽 여기 말고도 카카오가 예. 뭐 워낙 사업 분야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 분야 중에 또 특히나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부분, 뭐 실적이 좀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네이버가 불허할 만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 카카오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네이버 같은 경우 수익의 70%가 광고 수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어떻게 보면 뭐 지금 광고 수익이 현재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일단 뭐 유튜버나 뭐 이런 쪽으로도 광고 시장이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면 네이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 광고 수익이 갖고 있는 구조가 40% 미만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광고 수익을 떠나서 플랫폼과 컨텐츠가 갖고 가는 그 매출 구조가 절반 정도씩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카카오톡이라고 하고 있고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카카오뱅크라든지 페이를 이용하는 쪽이 50%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네. 또 다른 50% 쪽엔 이제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뭐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의 매출이 또 50%거든요. 네.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다라는 게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쪽에 있어서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 구조를 만든다라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네. 카카오가 그동안에 네이버 대비해서 저평가 국면을 오랫동안 해왔던 그렇죠. 것들이 돈이 안 되는데 일을 많이 벌려왔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2019년까지의 일이고요. 계속해서 돈을 벌면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돈을 쌓아놓은 상황이었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돈을 벌면 계속 투자했죠. 심지어 카카오 뭐 미용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비정원 예약할 때 기억합니다. 옛날에 카카오를 했던 뭐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럴 정도로 돈을 막 곳곳에 쏟아붓기 시작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수익원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효과가 무섭고 이제 뒤늦게 네이버도 이런 것들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라는 게 선점 효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웹을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털 사이트도 많은 분들이 구글을 쓰지 않으면 국내 사이트에서 네이버 화면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처럼 그런 선점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카카오는 이미 그런 시장에 있어서 선점 효과를 취득을 했고 거기서 고르게 수익이 나타나는 선순환 구조로 돌아왔고 이런 것들이 현재 카카오 주가에 강한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적인 이 카카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또 하나 찾아보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 얘기가 나와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익숙하신 회사일 텐데요. 배틀그라운드라는 뭐 게임입니다. 저도 게임을 안 해서 이것은 한데 이름은 뭐 익히 들어봤었던 네, 유명하죠. 우리가 뭐 스타크래프트나 배틀그라운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아무래도 지금 배틀그라운드를 이제 통용을 하는 게 카카오 게임즈고요. 이런 것들이 카카오와 같이 또 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하지 않겠느냐. 지금 각 크래프톤에 대한 상장 가치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그 가치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크래프톤이 그렇게 된다라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재평가,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갖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분 가치라는 것은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카카오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간에 카카오가 그 SM엔터 인수한다 이런 얘기도 좀 돈 적이 있었어요. 네. 그 SM 최대 주주가 카카오랑 네이버 맞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엔터주인 그 SM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이 부분도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지분법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KIFRS 회계 기준, 국제 회계 기준으로 보면 지분 가치를 실시간 평가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지분 가치를 장부가로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국제 회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지분 가치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SM 같은 경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네. 지금 뭐 보름 사이 한 70% 올랐나요? SM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SM 같은 경우 온오프라인 효과에 따른 이런 상승 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 SM이 올라가면 이제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카카오는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SM이 올라가면 카카오의 가치가 동반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 카카오가 SM의 주가에 따른 지분 가치 상승 효과까지 노리게 된다라면 더욱더 같이 동반해서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이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외부적인 요인을 전반적으로 쭉 짚어주셨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 카카오에 투자한 분들이 PER 이걸 놓고 간문을 박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카카오 예. PER이 지금 213배예요. 예, 지금 예. 수치만 봐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PER 개념을 보면 PER의 기준이 되는 게 EPS 결국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네. 주당 순이익을 이제 그 시가총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PER이란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 EPS를 과연 어떤 연도 회계연도 EPS를 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PER을 하기 위해서는 EPS를 구해야 되는데 EPS를 구하게 되면은 과거 EPS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카카오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하 곡선을 그리면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EPS를 갖다 놓고 보면 PER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성장하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포워드 EPS 그러니까 미래 EPS를 땡겨오면 네. 200배까지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가 PER이 단순히 200배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절대 수치만 놓고 보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200배가 높으냐 100배가 높으냐 이런 것도 논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동일한 숫자를 놓고 높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누구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낮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상대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성장주에 대해서는 PEG라는 개념을 요즘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터 린치 시대에도 나왔던 개념인데요. 이게 뭐 최근에 나온 개념은 아니고 꽤 오래된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네. PER을 성장률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배의 PER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성장률이 200배라면 이거는 뭐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카카오의 성장률은 대략 한 50배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 성장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PEG 개념으로 봐서도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단순하게 PER이 높다고 그래서 이게 고평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논쟁거리는 된다. 하지만 뭐 정답이 없다라는 게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네.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네이버랑 비교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아 보이지만 지금 카카오는 벌려놓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익이 나고 있고 네이버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에 동시다발적인 이익이 안 나고 광고 수입이 줄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외형은 비슷해 보여도 성장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PER을 비교하기는 다른 기업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동종업계에서 뭔가 약간 양쪽으로 가장 지금 선두주자를 끌고 있는 게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좀 동일하게 놓고 보니까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그렇죠. 어차피 뭐 라인을 쓰나 카톡을 쓰나 뭐 비슷하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지금 성장성 자체 그리고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PER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카카오가 지금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가도 이미 다 넘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뭐 증권사들이 지금 새롭게 카카오의 목표가를 내놓은 게 있나요? 아니요, 증권사들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목표가를 달성을 하거나 그러면 따라서 올라가는 게 보통 증권사들의 과거 행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를 7만 전자를 제시했다가 7만 원이 오면 8만 전자, 9만 전자 이렇게 따라 올리는 게 이제 그 형국인데 카카오는 지금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지금 상태에서 카카오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본인들의 영역을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조금 그런, 이건 제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카카오에 대한 리포트가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리포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라는 것은 카카오에 대한 밸류 측정은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소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얼마를 생각하냐고 여쭤보면 부담이 될까요? 저도 조금 지금 수준은 부담이 됩니다. 제가 그 YTN에서 작년 이맘때 13만 원대 부근에서 한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카카오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긴 봤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영역은 이미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올라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제가 참모를 끼얹을 이유는 없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움직이는 그 영역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회사 상장 이슈, 뭐 실적 이슈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언젠간 조정을 받게 될 텐데 조정을 받는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될까요? 조정을 받는다라면 일단 뭐 수급적인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재료적인 요소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재료는 다 선반영돼 있고 카카오 재료에 대해서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어느 순간 그러니까 주식이란 게 그렇죠. 자, 이 정도 왔으면 내가 차익을 실현해야지라는 그런 욕구가 보물처럼 터지는 그런 어떤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뭐 신의 영역이다라고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지금 어느 순간에 분명 꺾이겠죠. 하지만 어디서 꺾이겠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지금은 완전히 진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지금 증권가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예측 불허인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언제 매수해야 되나 이걸 가장 지금 요즘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서둘러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종목들을 매수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HMM에서도 엊그제 봤었고 두산중공업에서도 봤었고 고민하다 보면 하는 순간에 이미 올라있는 상황이거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만약에 내가 두려워서 못 사겠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그거는 뭐 그냥 미련을 버리셔야 되고요. 그래도 내가 한번 사보겠다라고 하면 손절을 각오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산 주식이 내일 빠질 수도 있고요. 일주일 뒤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아무도 예측 불가능한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선뜻 못 들어가는 게 혹시 내가 사서 꼭대기에 물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누가 옆에서 들어가라고 등 떠밀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오늘 산 때 꼭대기였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빠져나올 것인다라고 생각만 하신다라면 뭐 어느 주가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원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